네, 미래에셋 수수료 제로 이벤트 필요하신 분들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거래 저처럼 거래 많이 하시는 개인분들은 수수료도 또 나중에 모아보면 또 꽤 되잖아요. 예. 열심히 거래한 것 같은데 결국 수수료만 다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어땠을지 유한타증권의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괜찮았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방금 전 이사님께서 힌트를 좀 주셨잖아요. 네. 빠질 것 같은데 오르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 아, 빠질 것 같은데 오를 때. 네, 네. 아.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들이 그 MSCI의 이슈일 수도 있었고. 근데 어제 장중에는 어제 오후 한 11시, 12시부터 갑자기 쫙 치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3%치만 더 오르면 3,300 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만큼 매수세가 어제 3% 이상 올랐었으니까는 네. 굉장히 셌던 상황이고 경험적으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장중 매수세가 항상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반갑거든요. 왜냐면 이유를 알면은 또 빠져요. 아, 이유를 모르는데 네. 오르는 게 좋구나. 그럼요. 그 모든 악재 같은 경우도 모를 때 빠지는 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똑같은 예. 경우로 장이 오를 때 같은 경우가 충분히 어제는 오늘 아침에 어제 오후라든지 오늘 아침에 보고 살펴보니까는 뭐 이벤트들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로서 연장선상이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오늘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엔 조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오늘은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중국장도 플러스가 나왔고 일본장도 네. 그런 상황이니까는 일단 장중에 플러스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쳐다봤었던 삼성전자도 뭐 종가기 좀 100원밖에 안 올라오긴 했지만 76,800원 플러스고 하이닉스가 최근 한 2주 보시면 10만 5천 원 두들기다 밀리고 두들기다 밀리고 이랬잖아요. 오늘 10만 8천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드디어 그 하이닉스가 그 최근 고점을 벗겼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강하게 벗기면서 올라가려 하는 모습을 보이니 뭐 시가총액 1, 2, 2위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네. 그 현장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는 어제 오늘 느낌이 이제 안 올랄 것 같다가 올랐다. 네. 이걸 하면은 시장에서는 항상 그러면 더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항상 분위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는 네, 네. 뭐 이제 오늘 수요일이고 이번 주 주말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고 오늘도 샀는데 제가 지금 맨날 말씀드릴 때 6시 종가 기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외국인이 3시 반까지는 1,100억 이상 샀었거든요. 거래소에서. 지금 747억 매수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아마 6시쯤에 저기 블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팔았어요? 400억 정도 판 걸로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아. 6시 기준으로 지금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747억 매수로 나왔고요. 아. 기관 같은 경우는 315억 매도.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595억 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소폭 매도.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은 양시장을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소폭 매도를 통해서 네. 그들의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 썼다라는 네.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좋게만 얘기하면 LG화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헤드도 너무해요. 이건 솔직히. LG화? 네. 이게 오늘 외국인이 LG화를 2,200억 팔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LG화학 진짜 엄청 팔았네요. 엄청 파는 거죠. 이거 제외하면 사실은 엄청 산 건데 엄청 산 사실은. 예. 예.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좀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다 하는 게 좀 요 분위기가 하루 이틀 정도만 더 형성이 되면은 이제 LG화학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한번 스타트를 주고 그 BBI 좀 그 배터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지금 나쁘지 않고 그 인터넷에서 카카오랑 네이버 그래도 모양 잘 잡히고 있고 그러면은 네.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종목적으로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럴 때마다 좀 삐끗해요. 아.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시가총액이 삼성 SDI가 LG화학을 추억을 했지 않습니까? 역전했죠. 근데 오늘 이제 장중에 잠깐 들어올릴 때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삼성 SDI가 시가총액 거래소 기준 7위 그리고 LG화학이 8위예요. 이제 네. 차이가 한 4조쯤 나네요. 많이 나죠. 그러니까는 이게 좀 빨리 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주주분을 편을 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 뭐 이유 자체 봤을 때 에너지 솔루션 상장 연기에 대한 부분 뭐 10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오늘 네.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배터리주가 좀 네, 약간 안 좋긴 했는데 그 차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 근데 유독 LG화학은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리콜 사태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촉발됐잖아요. 근데 좀 요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태 때문에 전체 배터리 섹터 좀 밸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거는 좀 LG화학만이 좀 리스크니까 약간 LG화학이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끝나면 그래도 뭐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그림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전화 오셔서 2차전지 소재 쪽 해볼만 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조금 이따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그 중에서도 뭐 에이코브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나노신소재 얼마 안 올랐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장 섹터 혹은 LG화학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이 같이 간 적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종 내가 업종이 가고 있을 때 대장주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업종이 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는 뭔가 혼자 튀어나갈 거를 생각하고 예상을 하는데 하루짜리에 국한탄정 적이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업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확정이 되든 저는 이게 10월경에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하든 10월에 한다고 하든 연내 하든 뭔가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김현수 연구원님 나와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 자체가 2023년도 밸류까지는 이미 목전에 찬 상황이긴 하니까는 거기서 추가적인 밸류를 할 거면은 뭐 LG는 에너지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이제 그 빨리 상장을 한 다음에 다른 투자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자르기도 모호하고 사기도 애매하고 더 사기도. 그리고 기존에 예전에 사셨던 분들 막 50%씩 수익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들고 있으실 영역은 맞긴 맞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지금 매매할 때도 지금 저도 하루 종일 그 고민합니다. 지금 뭐가 편할까? 마음이 편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저기 기관 투자자들 레포트를 보면은 이사님께서 맨날 말씀을 좋은 말 해주시는데 컬러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 레포트 보면 대충 색깔이 나오거든요. 근데 색깔이 안 나와요 요즘 며칠이. 헷갈리고 있다는 증거 같고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좀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는 부동의 1위는 항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2등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차지한 지가 오래됐고 HLB 오늘 3등으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아, 원래 3등 뭐였어요? 원래는 셀트리온 제약이었죠. 아. 근데 어제가 HLB가 6등인가 5등 그랬거든요. HLB가 뭐 하는 회사예요? HLB가 이제 신약 개발 업체고. 아.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유명한데 솔직히 뭐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표현드리기 전에 지금 일단은 안 오른 제약바이오 쪽을 좀 찾고 있다라는 느낌은 듣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회사 단에 뭐 뉴스 플로우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HLB가 지금 시총 어제 6등일 겁니다. 6위에서 3위로 바로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4등으로 밀리고 그리고 펄어비스는 그렇게 잘 오르다가 또 5% 밀리고 네, 오늘 예. 그러니까는 물론 뭐 중국에서 이제 게임 저기 시간에 대한 뭐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막상 이제 그 위메이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에. 며칠 전에 차트 보시면 4일 전에 이건 손절 쳐야 되는 차트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근데 갑작스럽게 미르포 성공 얘기 나오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무상증자 이슈 나오고 이래 버리면 갑자기 신고가를 크게 치면서 위메이드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게임주를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요즘 게임주가 바이오주 된 것 같아요. 게임주가 네, 그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카카오 게임주도 오르면 10%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 섹터를 바라보는 데 과정 자체가 네. 솔직히 카카오 게임주도 시총이 지금 5조가 넘잖아요. 굉장히 네. 큰 회사잖아요. 네. 6조 네.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 통화해보고 얘기해보면은
남자 하면 게임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부러지면 어떡하시려고 해요.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손절이 나오면 크게 나와버리니까. 남자랑 무슨 상관이 아니지. 근데 좀 이렇게 예. 변동성 큰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약엔 가지 않겠습니다. 약하게 하지 예. 않겠다. 이제 이런 거.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런 걸로 안 가겠습니다, 네. 우리. 네. 하여튼 어쨌든 이제 게임주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상황이고. 네. 그 시가총액 상위 쪽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코스닥도.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어디로 매매해야 될지 이게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이럴 때 참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럴 때는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를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 편한 주식들. 마음 편한? 네. 뭐예요, 그게? 저평가 주식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찾는 게 어떨까라고 혼자 생각은 해봤고요. 거기에 대한 레포트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리긴 할 텐데. 아 오늘도 저 뭐예요 폴더블 관련주가 엄청 갔군요. 네, 난리도 아니었죠. 네. 아, 나 진짜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뭐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뭐 저희 시간에도 폴더블 레포트는 엄청 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 폴더블 분명히 좋을 거다.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예. 네. 제 이사님만 한 5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 저도 한 두세 번 했어요. 느낌 좋다. 이거 뭐 네. 예약이랑 이런 게 투 때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서 동안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폴더블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 30분 단위로 단일가 거래가 되거든. 어제 종가의 공시가 나왔고 네. 그 단기 과열 완화 장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너무 급등한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소 규정에 의해서 3일 동안 단일가 적용을 해서 30분 단위로 체결을 시키고 그러면은 저희 관련주를 매매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세다 안 세다를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요. 예를 들어서 KH바텍, 파인테크닉스, 뭐 DKT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네. 있으면 대장 섹터였던 종목이 단일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종목은 솔직히 거래가 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30분 단위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몰려요. 아. 몰리는데 그 아침에 보니까는 파인테크닉스가 조금 밀리더라고요. 어차피 동시호가였으니까. 네. 그럼 딴 쪽으로 붙어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파인테크닉스도 올라요. 그러면 뭐냐면 진짜 세다는 얘기거든요. 아. 좀 더 갈... 더 가면 지금 이래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왔을 때 이제 그 신고가 쓴 거 보고 이건 더 갈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매매 네. 측면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지금 시장에 너무 쏠리는데 최근에 쏠렸던 게 우리 이사님 그 피부 미용 관련 섹터 엄청 쏠렸지 네. 않습니까? 피부 미용?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그 클래시스라든지 그 피부 미용 얘기, 리프팅 하이프라는 아 그 얘기 해주셨었나? 그 중에 아, 많이 얘기했죠. 아. 네. 보고서도 많이 나와서 네. 엄청 아. 이게 올해 한 3월부터 굉장히 핫했던 섹터고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오늘 이사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관세청 수출입 동향 잠정치가 오늘 좀 나왔는데 발표 직후에 클래시스, 루트로닉, JC매트가 같은 피부 관련 미용 섹터 종목들이 거의 5% 이상 갑자기 확 밀렸어요. 오늘? 네. 왜? 근데 막상 그 저기 NH 투자증권 저희 레포트를 조금 그 코멘트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그 임플란트 쪽 치과 영상 뭐 톡진 다 MOM 대비해서 8% 25% 이렇게 빠졌거든 데이터 네. 자체는. 근데 NH 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은 원래 의료기기라는 헬스케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여름 휴가 시즌을 보내기 때문에 제조일수랑 영업일수가 다른 월 단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8월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MOM 기준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오늘 클래시스가 종가 기준 8% 이상, 8%였건 마이너스 8%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좋았다가 확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루트로닉은 그나마 다행인 게 장중에 11% 빠졌다가 종가로 마이너스 3%니까 많이 땡기긴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어찌됐든 시장에서 조금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자. 차익 실현 요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저도 레포트 보고 확인해 보면은 굳이 이게 이렇게 추세가 좋고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갑자기 부러뜨릴 필요는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그 예.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그 리포트를 봤어요. 이제 봤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빠져야 되나? 근데 이제 장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국 이슈가 계속 예, 나와요. 뭐냐면 예. 중국의 그 환구시보라고 아실 거예요. 관영 매체인데. 환구시보. 네,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의 성형 수술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형 수술 관련 기업은 아닌데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중국에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피부나 이런데 또 영향을 이것도 규제하나? 아. 그러니까 이제 게임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지금 자꾸만 이제 약간 또 그런 섹터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울고 싶은데 빤맞은 격이라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저도 이게 느끼는 게 정말 이거 들고 가기 힘들겠다. 네. 많이 들고 갈 만하면 한 번씩 부러뜨려요. 흔들으니까. 근데 또 손절하면 다시 올라. 그래서 정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매매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주식 매매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와, 이건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 원에 뭘 샀는데 10%가 올랐잖아요. 만 천 원이 되잖아요. 거기다 다음날 10%가 빠지잖아요. 그럼 9,900원이 돼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10%가 빠졌어요. 만 원이었다가. 그럼 9천 원이잖아요. 10%가 올라도 9,900원이야. 그죠? 무슨 경우에든 100원이 항상 빠져요. 뭐가 먼저 와도. 그래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0% 올랐다 10% 빠지거나 10% 빠졌다 10% 오르거나 똑같이 100원이 벼. 누군가 내 돈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엄청 센세이션합니다. 아, 저만 놀라웠었나요? 아니 10% 올랐다가 빠지거나 빠졌다가 올라 똑같이 어떤 경우에도 난 100원이 빈다니까요. 근데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면 계속. 아, 예. 그래요? 아니 주가가 반토막 나면 본전해보는데 두 배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아, 네. 이건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힘들어요. 손실 보고 회복하기. 무조건 손해야 이거는. 손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 좀 오른 섹터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진 하이솔루스가 오늘 따상을 성공했잖아요. 89,100원. 네, 제가 저번에도 이사님께 여쭤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소차 매매 모멘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 날 오늘. 네. 그리고 다음 주에 현대차 수소데이.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일진 하이솔루스가 그러면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시장의 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는 일단 때리자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매매 많이 한 사람들의 좀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코오롱 인더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똑같은 의미로 오늘 그래서 수소차 관련 섹터들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 좀 빠졌어요. 두산 퓨어스, S 퓨어스 다 빠졌는데 막상 내용이 아니고 그 차트 보면 하나도 안 깨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굳이 그걸 팔 필요는 없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이 나와서 일단 오늘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는데 저 아침에도 제 직원이랑 얘기를 했어요. 네. 2차전지 다음에 수소 갖고 수소 다음에 어디 갈까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장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전기술이 막 튀는 거예요. 야, 원전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원전 섹터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아, 원전 쪽이? 네. 그러니까는 원전. 뭐 내상 내용을 보면은 어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원자력 관련 예산 발표를 했는데 올해보다 내년 예산 발표했는데 4.8% 증액했다는 거군데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예산 저기 몇 프로 증가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근데 네네. 만약에 이제 근데 오르고 있는데 뉴스단에 살펴보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붙고 있으니까는 아, 그 다음에 수소차 다음은 원전이다. 그래서 한전산업 16%, 서전기전 12%, 뭐 두산중공업 4.7%.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SMR이라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뭐 미국이랑 미국 회사랑 뭐 관계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나오긴 했지만은 막상 그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뉴스 엄청 나와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고 있는 중 같다. 쏠리는 것도 너무 쏠려요. 네네. 너무 쏠려서 과열적으로 쏠리는 중인데 오늘 특징 섹터가 원전 섹터도 있긴 있지만은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드린 그 알루미늄 관련 섹터. 알루미늄? 네. 그 저기 알루미늄 박이라 그래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예, 그런 소재. 알루미늄 박 하니까 그 무슨 누구죠? 댄스 잘하는 사람 이름 같은 느낌. 옛날 쿠웨이트 박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다. 쿠웨이트 박. 쿠웨이트 박. 예, 옛날에 저 왕농일가라는 그 드라마 아마 거기였던 것 같아요. 최주봉 씨가 맡았었죠. 아, 네, 기억납니다. 네, 쿠웨이트 박. 네, 그래서 오늘 주일 알루미늄 상한가. 사마 알루미늄. 상한가요? 예, 상한가. 사마 알루미늄 11%. 물론 저기 그 업체 같은 경우 오늘 그 뭐 증권사에서 좀 분석 보고서 네, 나오기도 나왔어요. 했고요.
일단 뭐 근데 시가총액이 다 2천억에서 3천억 사이니까는 이거를 그 거래가 오를 때 쫓아 잡기에는 저희가 시가총액 한 2-3천억 언더 종목을 매매하기 어려운 이유가 네? 거래가 줄어들면 못 팔아요. 아. 그러니까는 호가가 5원, 10원 단위에 네. 300주, 550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난 한 2000주 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매할 때는 나름 그러더라도 이제 고객들한테 매매해 줄 때는 그래도 시가총 5천억 이상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좀 다른 직원들마다 기준이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내가 나의 판단이 틀렸을 때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는 거예요. 거래가 내가 팔면은 막 6%씩 빠져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근데 이게 이 섹터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고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와서 이사님이랑 같이 말씀드릴 때 같은 경우는 신고가 처음 나온 상황인데 요 이틀은 좀 쉬었거든요. 쉬다가 오늘 쫙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쉴 때 들어가야죠. 그때 알루미늄 박 그때 얘기했잖아요. 한번. 그렇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얘기했죠. 같이. 예. 아, 그래서 그걸 놓쳤네. 신고가를 강하게 쓴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보니까는 알루미늄 회사 중에 그 예전 그 정치인 관련주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대부분들이 안 오른 게 그 종목이 안 오른 거거든요. 엔모 알루미늄 업체인데 그 나는 안 올라 알미 그 HTS에 알루미늄 치면은 하나 둘 한 네 개 나와 세 개 나와요. 그러면 하나씩 눌러 보면서 이게 안 올랐다 이게 사는데 근데 그게 잘 안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물리신 분들이 계속 손절을 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나 이거 사는데 알루미늄 다 간 왜 안 간가 막 이런 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정말로 실적 나오고 그때 저희가 그 보고서도 말씀드렸는데 보고서 안에 있는 종목들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갈 때 더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 올랐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매매할 때 오히려 그 기준을 세워서 진짜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올랐던 그러니까 오늘 올랐던 섹터가 원전 알미늄 그리고 조금 특징적이었던 점이 에코프로 그룹이 다 빠졌거든요. 아 에코프로.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이유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HN도 좀 밀렸고. 에코프로도 크게 밀렸고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사무실에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쫙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제 신고가를 쫙 진짜 멋있게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15% 올랐나?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것이 주식이다. 나는 주식이다를 보여주는 게 에코프로다. 뭐 특강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네. 너무 멋있게 올라가니까는. 근데 오늘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주식이다. 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게 주식이다. 그러니까 매매하겠다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네. 그만큼 이제 성장성 섹터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차지하는 시장의 기대라든 이런 거는 솔직히 하는 일들 다 그냥 ESG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또 오늘은 또 7-8%씩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들고 가기 힘들게 흔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흔들죠. 쿠웨이트 박씨들이 만수야 예전에 그 기억이 또 얼핏 납니다. 만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래도 점차 안정화되는 느낌은 드니까는요. 예, 좀 섹터별로 잘 매매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전 알미늄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뭐 리포트 뭐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빨리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게 그 리포트 제목이 당사 김광현 연구원이 쓴 자료인데요. 성장이 희소해진다. 컨셉의 변화를 고민할 때 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용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가 낮았죠. 그 당연히 우리 최근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경우고 네. 3분기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어닝 쇼크의 계절성을 고려해서 그 김광현 연구원이 그 할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 15% 할인을 적용해도 3분기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2분기보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되는 건 아닌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컨셉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건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전망치 달성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클리컬에서 그런 게 잘 갔었잖아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2분기 전망치 달성률 같은 경우는 103% 수준. 그러니까는 전망치를 소폭 상회한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전 1분기 122%였는데 네네. 그래서 더 이상 하방이 전망치가 상향이 조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이익 사이클이 둔화되는 국면의 선택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 두 번째는 안정성으로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매출 같은 경우는 편하죠.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거. 이익보다는 매출이 증가하는. 아. 네. 그래서 업종으로 봤을 때는 네? 정유, 건설, 해운, 호텔 레저 이렇게 꼽더라고요. 정유, 건설, 호텔 레저, 네. 해운. 예. 네. 이러면은 이게 저도 쭉 봤을 때 좀 놀란 게 리오프닝 섹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예. 정유, 건설, 해운, 호텔 레저. 해운 빼고는 리오프닝 같아요. 그렇죠. 해운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 수혜주였기 예. 때문에. 네. 뭐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의 회복이 확인될 경우에 접근하자라는 단서를 달기 달았고. 근데 네. 오늘 보니까 실제로 뭐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 네. 레저 업체든 항공주들이 요새 좀 굉장히 세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오늘도 보면서 느낀 게 시장은 벌써 델타 변이가 약간 끝난 듯한 걸 반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진짜. 4월보단 네. 반영하는 율이 좀 적긴 한 것 같아요. 4월에 진짜 강력하게 반영을 했는데 일단 지금 그 해당한 섹터도 기관들 매매 보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뭔가에 빠르게 움직이는 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네. 기관 투자 같은 경우 수급 보면은 그쪽으로 조금 조금씩 지금 들어오는 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쪽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게 아까 매출이랑 안정성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정성은 굉장히 좀 난해한데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나 함은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섹터라는 거예요. 항상 전망을 했을 때 잘 맞췄던 섹터. 그거 같은 경우가 솔직히 IT는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망하면 다 틀리니까. 네. 근데 그 섹터가 은행, 건설, 음식료 정도를 좀 꼽은 거예요. 은행, 건설, 음식료. 네. 그러니까 어떤 이익 조정 폭 자체도 크지 않을 뿐더러. 건설 중복됩니다. 건설 좀 있죠. 예. 건설이 지금 양쪽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설이 어제부터 조금 좋았는데. 어제 김열매 연구원 나왔습니다. 예. 김열매 형의 결론은 뭐냐면 옛날에는 좀 골랐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사도 크게 관계없다. 네. 왜냐면 다 싸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 건설. 알겠습니다. 이런 섹터로 좀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좀 다른 좀 관점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럴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상담하고 막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헷갈려요. 근데 항상 헷갈리는데 오늘도 한 두 분 전화 오셔서 어디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만큼 싼 종목이 내가 마음 편한 종목을 섹터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니까는 조금 더 시장을 면밀히 보시면서 네? 지금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을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인 실적이 있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를 좀 찾아보시고 좀 매매를 시작하신다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유안타 증권 부천 지점에서 여기까지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 또 오시나요? 모레? 금요일에 옵니다. 금요일에. 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